다음 소식입니다. 천만 원이 든 지갑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그래도 세상은 따뜻한가 봅니다. 길 가던 행인이 이 지갑을 주어 경찰서에 가져다 준 뒤 살해까지 마다했다고 합니다. 이 소식을 이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요즘 세상이 삭막하다 그러던데 그래도 착한 사람들 많은가 보다. 에이, 저런 사람 별로 없어.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지. 그런가? 솔직히 만 원만 떨어져 있어도 다 그냥 주워가지. 누가 주인 없는 돈 찾아주냐? 그래도야 나는 천만 원 이렇게 있으면은 무서워서야 경찰서 갖다 줄 것 같은데? 천만 원은 그런데 천 원? 오천 원? 만 원?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그냥 주워갈 것 같은데? 예, 작은 돈은 돈도 아니니? 그래도 작은 돈이라도 너 거 아니고 가져가면은 그게 절도지, 도둑질이지. 나만 그런 줄 알아? 오리온은 무조건이야.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바로 넣을걸? 야, 우리 리온이가야. 얘 걔가 사촌동생들 놀러오고 그러잖아? 옛날에 자기 장난감 다 주고 그랬어. 아니야. 걔가 옛날엔 착했는데 점점 말썽 부리는 정도가 심해져. 리온이는 절대 안 그래. 엄마가 알아. 엄마 너무 오리온을 모르는 것 같은데. 아유, 엄마가 모르면 누가 알아, 우리 리온이를. 반응 내게 해볼래? 응? 돈 떨어뜨려 놓고 여기에 바닥에 10,000원짜리. 오리온 줍나 안 줍나 내게 해볼래? 에이, 리온이는 절대 안 그래. 난 줍는다에 10,000원. 오리온 분명히 저걸로 젤리 사고 과자 사고 6학년한테 10,000원 주었다고 자랑하고 그 다음 맛있는 거 사주고 생색낸다. 얘는 진짜 우리 리온이를 뭘로 보고. 야, 리온이처럼 착한 애 있으면은 야 나와보라 그래. 엄마가 진짜 리온이. 왔다. 기다렸습니다. 우리 리온이는 안 그럴 건데. 아휴. 방글방글 뿜뿜 방글방글 뿜뿜. 우리 리온이는 내가 그렇게 안 키워서. 젤리 먹어야지. 어머 리온아. 어? 젤리가 없네. 나가서 사와야지. 나이스. 내 말 맞지? 젤리 사 먹는 것까지 정확하게 맞췄어. 대박 소름. 쟤 이따가 6학년한테 자랑한다. 아이, 리온이가 저런 애가 아닌데. 다음 타겟은 비키야. 어, 서러운다 서러. 리온이가 아닌데. 어? 방에 없네? 어딨지? 어? 만 원이 떨어져 있네? 선반이에 올려져 놨었는데 떨어져 있나 보다. 어? 설아 왔어? 어, 비키야. 이거 돈이 떨어져 있었어, 만 원. 아, 근데 만 원밖에 없었어? 어? 어,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만 원이 선반이에서 떨어졌나 보다 하고 다시 올려놓은 건데? 원래 여기 3만 원 있었는데. 3만 원? 어, 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었어? 세 개 있어야 되는데. 아, 하나밖에 없었는데? 세 개 있어야 돼? 오, 어떡하지? 세 장이어야 되는데. 아, 그래? 나 만 원 있는데 이거라도 가질래? 너 돈인데 왜 날 줘? 너가 돈이 없어서 속상해 하니까. 하하, 백설아, 진짜 너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 그러냐? 응? 왜? 이거 장난친 거야. 몰래카메라야. 아, 그런 거야? 아, 그래.
거야? 뭐야? 아니, 네 돈까지 왜 줄라 그러냐고. 아니, 뭔가 내가 처음으로 만 원을 발견한 사람인데 책임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, 그리고 너가 뭔가 너무 속상해 하길래. 와, 엄청 착해, 백설아. 야, 널 보니까 내가 엄청 나쁜 사람이다. 무슨... 돈 봤을 때 갖고 싶은 생각 안 들었어? 그냥 너네 집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? 너네 집에 돈이 떨어져 있는데 내가 가지면 안 되지. 와, 백설아 최고 착하다. 다음 타겟은 6학년이야. 6학년? 지금 여기 CCTV가 켜져 있는 거지? 응, 응. 야, 진짜 철저하다. 어떻게 이렇게 할 생각을 했냐? 아휴, 우리 리온이가. 야, 오리온, 자랑할 게 뭐냐? 어, 6학년 왔다. 방금 뻥뻥 왔냐? 어, 또 만 원 떨어져 있네? 야, 자랑할 게 뭐냐? 나 이 자리에서 만 원 주웠어. 만 원 주웠어? 여기서? 근데 6학년, 너 돈 안 보였냐? 보였어. 왜 안 주웠어? 내 거 아니야. 오, 6학년, 너 엄청 쿨하다. 돈 거들 떠도 안 보네. 아, 이거 몰카야? 어. 야, 오리온, 너 어떻게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예상을 벗어나질 않냐? 아, 뭐야, 이거 만원 몰카야? 얘 리온아, 엄마 너무 충격받았어. 아, 야, 너 만원 주었다는 게 몰카 당한 거였냐? 그런가 봐. 리온이가 안 그랬는데 변했어. 엄마도 이제 오리온에 대해서 알아야지. 누나는 안 그랬을 것 같아? 누나는 안 그래? 와, 두고 보자. 여러분, 몰카 2탄 제가 하겠습니다. 비키야! 아, 뭐야, 설아 누나도 있었어? 허, 리온아. 아, 오바키 누나 복수할 거야. 오리온 혼자만 그냥 돈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어. 몰카하기 대성공. 분명 자기는 안 죽는다 그랬어. 두고 보자. 오바키 누나 덫을 놓다니, 설아 누나 앞에서. 아, 뭐? 자기는 절대 안 그래? 내가 볼 땐 절대 그럴 것 같은데. 아, 어떻게 속이지? 여러분,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오바키 누나 어떻게 속이면 좋을까요? 뭔가 뾰족한 수가 없을까? 혹시 좋은 생각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리고 내일 영상도 재밌다. 내일 영상에서 만나면 좋지요.